일단 내 말이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좀 질문을 해주고, 좌변이 수분에 대하면 잘 보이죠? 그래서 좌변을 한번 대적읍시다. 4k에서 2n이 개수처럼, 4n이 개수처럼, 그다음에 8n이 2n이랑 4n이랑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 2k 마이너스 2n 2n이라고 적을게요. 자, 자연수 n이랍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래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일단 n하고 k가 자연수입니다. 여기가 자연수, 자연수. 조금 개념을 가미를 해보면 얘가 지금 3되고 2되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자연수니까. 둘의 차이가 뭐 미세하게 0.1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은 차이가 될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둘이 같아져 버리면 0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될수 있는 건몇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0이 되거나. 그 다음에 얘가 클 수도 있겠네. 자연수니까. 그럼 여기에 뭐 1하고 여기 2하면 마이너스 1하는 차이는 가질 수가 있을 테고, 같거나 또는 얘가 크면은 뭐 2가 될수 있을 테고. 그런 거죠. 얘가 1이 안 되는 거잖아. 0이 안, 얘가 자연수 0이 안 되니까. 그러면 4랑 뭐2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 아, 4랑 2에서 2가 됐나요? 그러면 또 8이랑 4 하면 4도 될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이겠죠. 그냥 예시적인 겁니다.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실수 범위로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수, 자연수가 대입된 이런 차이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nk가 자연수다. nk가 자연수다.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을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1보다 작을라면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2분의 1이 되고, 얘가 지금 2분의 1이 되어서 1보다 작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등식 개념으로 볼 때,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질 수 있는 값이 자연수, 자연수니까, 자연수 단위로 좀, 또는 음의 정수까지, 음수까지 벙벙 뛰는 형태죠. 촘촘하게 뭐 0.1, 0.1 해갖고 1보다 작을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1보다 작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0과 1 차이가 존재할까? 이 차이에서. 여기에서 0과 1 차이가 존재할까? 여기서 0과 1 차이가 존재할까? 그렇다면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불가능하니까 음수 될수 있는 경우밖에 없지 않겠나. 잠시만요, 다시요. 그러면 조금 점프를 해서 이 개념이 둘이가 같으면 0이 되죠. 지금 방금 한 말은 뭐냐 그러면, 얘들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얘도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복하죠. 그래서 1보다 작다라는 게 양의 아주 작은 소수 부분과 아주 작은 양의 소수 부분 둘이가 만나서 1보다 작거나, 이게 불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여기는 4가 되는데 여기에는 8분의 1이 되어가지고, 둘은 1보다 작아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둘이가 k랑 n이 만약에 같으면 0 되는 거고, n이 이 형태에서 n이 작으면 k가 크면 양수 되는 거고, 양수 되면 2의 거듭제곱 개념으로 전체도 양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크게 되면, k보다 n이 크게 되면 이건 음수겠죠. 얘도 음수일 거 아니야. 0과 1 사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도 k-2n 이렇게 적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0에서 1 사이 값이 없으니까 이
부등호가 가지는 관계가 이거랑 같은 의미지 않겠네요. 떠올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에서 너희들 자연수니까 1보다 작다라는 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바꿔 적었으면 좋겠어. 이거를 2의 k의 마이너스 2의 n, 2의 k의 마이너스 2의 2의 n,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1이 엄청나게 큰 함정도 아닌 것이 자연수라는 힌트에 빗대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0으로 바꾸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k-n, k-2n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는 n에서부터 될까요? 해서 1이라는 게 0하고 같은 의미가 되어야지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죠. 부등식에서 1을 달고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얘를 잠시 점프해서 여기에서 이 중간값이 존재 안 하니까 이런 형태로 생각을 떠올릴 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자연수 N에서 N에서 N 사이에 있다. 그렇다면 문제로 가봅시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합을 AN이라고 한다. N부터 EN까지의 합이다. 그렇다면 AN은 여기다 적을까요? AN은 시그마 1에서 2N까지 K에서 빼기 시그마 1에서 N-1까지 K. 2분의 N-1N. 2분의 3으로 묶으면 이제는 계산이 되겠네요. 1에서 20까지 3분의 1 앞, 역수에서 3분의 1 앞으로 빼고 AN분의 1 부부수 분리하고 1 대입하면 1, 20 대입하면 21분의 1. 20. 약분이 안 되네요. 63에 40. 분자분부터 하세요. 103.